너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귀찮지가 않아. 한 개도 귀찮지가 않아. 어? 니네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어렵지가 않아. 전혀 어렵지가 않아. Yeah. One, two, one, two. 너한테 여친 있는데 걔가 술 먹다가 연락이 안 돼. 그러면 너 상당히 너는 고민 되겠지, 짜증 나겠지. 그럼 우리한테 찾아오겠지. 에이. 그럼 넌 물어보겠지. 우리는 너한테 뭐라고 할까? 뭐 헤어져? 세상에는 괜찮은 사람이 많지. 지독한 먹이 사슬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진짜 얄짤없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야. 바로 우리야. 너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신통방통 장신한테.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만사의 여단신 내게 물어봐. 두 원, 투, 쓰리, 포.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면 돼. 우리는 귀찮지가 않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가 오프닝에 부른 노래가 뭐 요즘에 너무나 인기가 많지, 우리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아. 보살 버전이었는데 뭐가 더 부러운지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옆 학교까지 소문난 얼짱 애모. 네, 3년째 전교 2등. 야, 이거 어렵네요. 진짜로요? 난 얼짱 애모. 나중에 가서 나이 먹고 능력이 없으면 잘생기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근데 그게 뭐예요? 3년째 전교 2등이요?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3년째 전교 2등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잘 사는 걸로 간다? 예. 근데 제 주변에 나이 먹었는데 잘생겼으면 어디 가서든 먹고 사시더라고요. 나도 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통계적으로는 난 괜찮아. 왜냐면 난 어렵지가 않아. 전혀 어렵지가 않아. 다음 거 이거 진짜 이거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할 것 같아요. 평생 건강한 우리 무병장수 금수저. 물려받은 건물 세체인 금수저. 이거는 뭐 답이 확실합니다. 뭘 할 거예요? 평생 건강한 무병장수가 훨씬 낫습니다. 아, 저는 물려받은 건물 세체인 금수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 너무 건강한데 아무것도 없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냥 펑펑 쓰다가 가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2022년 연예대상 수상. 10년째 장수 프로그램 MC. 이거는 나는 10년째 장수 프로. 이거는 10년째 장수 프로. 이거는 모든 연예인이 다 똑같아요. 어우, 난 정말 무슨 상 혹시라도 내 이름 부를까봐 겁나. 나는 정말로. 저는 진짜로 그래도 부를까봐 걱정은 하네요. 아니 왜 엉뚱한 거 갑자기. 그 오늘 출연자 근황뉴스는 시도 때도 없이 올리는 중고거래 어플 알림 때문에 고민이라던 당중동남 박재만님의 소식인데요. 마켓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알림을 이렇게 자꾸 봐야 되고 그 알림 안 보면 뭔가 불안하고. 뭘 그렇게 많이 사? G드래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있거든요. 왼쪽에 박스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상용이나 안 신는 거들이고.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 네 삶은 지금 물건이 너를 지배하고 있잖아. 네네. 녹화 후에 신발 30개를 처분하셨다고. 어우, 잘하셨네. 그리고 그 박스도 안 뜯었다던 그 GD 자전거, 그것도 산 가격에 그대로 다시 이제 팔으셨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또 쓸데없이 다른 거 사지 말고 네. 잘 적금해 두시고 네. 꼭 필요할 때 쓰세요. 예.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분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어서와. 안녕하세요. 자, 이름? 이민경입니다. 이민경? 네. 나이가 어떻게? 30살이요. 30살이고. 네. 그냥 사무직에 있습니다. 사무직? 네. 그래, 무슨 고민?
제가 16년 동안 지금 취미로 띠부띠부 씨를 모으고 있는데 복고 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띄어가지고 어디다가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그래서 띠부띠부 씨라냐. 맞아요. 진짜 요즘에 그 빵도 난리 났다면서. 엄청 난리죠. 근데 이제 현재 전국적으로 이게 열풍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조금 있어서. 열풍인데 왜 고민? 일단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놓치는구나. 오픈런 못하고 아. 이제 폭포빵 못 구하니까. 민경이 입장은 그거야. 열풍이 불다 보니 네. 내가 구입 평소에 편안하게 구입했던 것들을 이제 사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이게 제가 씨를 이렇게 모으면서 이 정도로 인기 있었던 적이 정말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그 폭포빵뿐만 아니고 지금 또 다른 씰이 나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폭포빵을 못 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씰로 옮겨가서 이게 한동안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무슨 씰? 짱. 그 과자? 네 맞습니다. 거기 씰이 있다고? 네. 근데 뭐 그거 그렇게까지. 아 이게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 짱? 이건 품절이야? 네, 거의 인터넷에서 원래 보통 살 수 있었는데 와. 이제 못 살. 좀 보여주면 안 돼, 우리 집? 보여줘봐. 보물일 텐데, 네. 저는 한국 것뿐만 아니고 일본 것까지 모아요. 일본에서 계속 나와서 한 일본 것만 4,000장 정도 있습니다. 네,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이제 요게. 이야. 우와. 야. 이 씨는 어디 뭘 사는 거야? 이거는 아시죠? 몰라. 국진이빵. 국진이빵 아시죠? 야, 이거는 뭐야? 아, 이거는 저 핑클빵. 옛날에. 이거는 아시네. 야, 이거 귀한 거. 우와, 뒤에 봐봐 이거. 진짜 귀한 거네. 여기서 제일 귀한 게 어느 거지? 현재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요거예요. 요거? 네, 색깔이 다르잖아요. 얼마 정도예요 이거? 얼마 할 것 같으세요? 이야, 제일 비싸다고 이 실 하나. 5만 원! 5만 원이요? 10만 원? 10만 원이요? 아, 약한데? 100?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5천 원. 이거는. 얘는. 40만 원까지 제가. 이걸 40만 원에 판매한 적이 있어? 아니, 제 가격 제시를 받은 거죠. 근데 빵 같은 거 있잖아. 뭐 잘못된 실 같은 건 불량. 아, 오류 실은 제가 또 따로 모아놓거든요. 오, 그런 것도 있어, 근데? 네, 그건 뭐예요? 안 가져오긴 했는데 거기 안에 종이 자체가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오. 그리고 종이에 그 캐릭터 있잖아요. 어. 그게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이제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아니, 그럼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인데 네. 이런 실 모으는데 쓴 돈 하면 한 어느 정도 가격이나? 일본에서 이제 제가 직구로 하는 게 있는데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그거에만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썼어요. 직거래를 했는 거야. 그냥 민경이가 아, 마음 먹었어. 네. 그냥 통째로 팝니다. 얼마까지 가격을 본인이 생각할 때 상관없어 그냥. 아 이거요? 이거 통째로 이렇게 딱 그냥 이 앨범 그대로 다 넘깁니다. 얼마? 결정을 해야 돼. 일단 마음 먹었어. 얼마? 마음 먹었어. 얼마? 천 단위로 가는데? 천 단위 상관없어. 그 본인 그냥 희망 사항이니까 한 얼마 정도? 그래도 넘긴다면? 바뀌겠습니다. 억 단위로. 억 단위로? 네. 안 돼. 넌 이거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야? 제가 2006년도부터 살자 시작을 했어요. 왜? 그때 친구들이 매점에서 빵 사 먹고 그때 키토로가 있었거든요. 개구리 캐릭터. 이제 그냥 빵만 먹고 스티커 버리길래 버릴 거면 나 줘 해서 하나둘씩 모았는데 모으는. 네. 네, 2009년도가 돼서 네 포켓몬 스티커가 새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딱 8살 때거든요. 그때 추억이 생각나면서 아, 한번 모아보자 해서 모으는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캐릭터는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돼, 너한테? 네, 그렇죠. 잠깐만, 나는 궁금한 게 네. 이거를 네. 와, 이게 다 포켓몬 그거잖아. 네. 그럼 이만 이게 하나잖아, 빵 하나에 하나. 네. 그럼 빵을 이만큼 사서 먹어야 되는 거야? 아, 그가 이건 저는 버리진 않고 집에 이제 사 오면은 뜯어서 이제 씹만 빼고 지인들 나눠주거나 회사 가져가. 가져가면 좋아하지. 네. 그 맛을 보는 것도 되게 좀 사람들이 구하기가 어려서 한 번도 안 먹었어. 어, 나도 한 번도 안 먹었어. 근데 요즘 네. 그렇게 빵 사기가 어렵잖아. 네네. 넌 어떻게 사니? 저 이게 초반에 나오기 직전에 출시 전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주문해서. 아... 그리고 3월 전까지는 좀 식자재마트 이런 데 가면은 쌓여 있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좀 통용이 됐는데 지금은 못 구하죠. 그냥. 네. 사실 제가 이거를 복비로 가져왔는데 복비로 가져왔는데 이 복비라고? 그러니까 그 애기들이 좋아할지 몰라서. 아, 우리 태선은 좋아. 어, 그거 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원래 이게 안 뜯은 게 비싼 거. 이거는 사실 실 뜯는 게 그냥 막 뜯으시는 분이 있어요. 아, 아까 그거 저한테 준 거. 야, 뜯어도 될까요, 하나? 아, 새 거 줘야 되는데. 아, 뭐 진짜 상관없어요. 한번 요거 요거. 아, 요거는 비싼 거라서 한 걸로 주세요. 아, 요거는 비싼 거라서 한 걸로 주세요. 왜? 뭔데? 한 걸로 주세요. 왜? 뭔데? 아, 봐봐, 안 가져. 내가 이거 미쳤. 내가 이걸 미쳤어. 이걸 가지고. 비싼 거라는데 난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야, 안 보이는데 넌 이게 보여? 뭔지? 네네. 난 안 보여. 그림을 안 보여. 이렇게 해서 살짝 보면은. 그림은 아예 안 보이고 뒤에 글씨가 써 있는 것밖에 안 보여. 왜 뭐 개구리 같은 게 있는데? 이죠 아니에요? 새? 몰라. 몰라. 이거 약간 이죠 이렇게. 어, 그래? 다 알아? 우와. 그래, 한번 뜯어봐. 어떻게 뜯어? 이거는 그냥 막 유튜버 분들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뜯으시더라고요. 어.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이렇게. 살짝 이 옆 면이 있잖아요. 이쪽을 이렇게 따라서 싹 뜯어주시면 옆면을? 네, 이렇게 살짝 뺄 수 있거든요. 오. 근데 다르게 뜯으면 안 돼? 왜 안 돼? 실이 구겨지니까. 나 이거 이건 뭐야? 이건 얼마니? 이런 거? 아, 이거는 이제 그냥 한 2,000원? 2,000원? 네, 빵값보단 비싸. 빵값보단 비싸? 네. 그냥 일반적인 뭐 그렇게 뭐 흔한 것도? 네, 보통. 이거 떼서 핸드폰에 붙여놔도 아, 그럼 저는 그거 못 봅니다. 아니, 나는 이거 뭐 뭐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냐면은 어, 이거는 뭐 나는 너무 좋은 취미인 것 같아.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보면 우리 그 우표 모으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표 알지? 우표 알지. 옛날에 그는 막 크리스마스 씰 해가지고 많이 팔지. 크리스마스 씰도 있고 많았지. 우표도 많이 모았었어. 옛날에도 이런 그 모으는 책 같은 데 이렇게 모으고 했었는데 이제 요즘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이거는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폭문빵이 안 만들게 이제 판매를 중단하게 되면 내가 볼 때 그 다음에는 조금 식을 거야 아마. 네. 그래서 일단은 회사를 열심히 하고 네. 다니고 회사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모아. 열심히 일하면서 크게 좀 길게 봐서 이렇게 막 네.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나만의 행복이고 그런 거잖아. 자, 민혁 고민 아니야. 앞으로 그냥 하면서 그냥 취미로 그래, 즐겨. 건전하게만 하면. 아, 얘 봐라. 땅 문서야, 너 땅 사나. 뭐가 대박 나나 보다. 야, 포켓몬 이거 모아가지고. 야, 이게 봐봐. 땅 사나, 뭐가 대박 나나. 이걸로 이제. 야, 이게 봐봐. 이거 모아가지고 땅 사나 보다야.
문서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그렇죠. 거다. 아, 그래. 그치. 응원할게. 알겠습니다. 그래.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유, 선물도 다 주고. 그래. 잘 가져가라. 또 괜히 여기서 뭐 몇 장 그래. 잊어먹었다 그러면 난리 난다, 저거. 수고하세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이게 그냥 가치로 인정해 주셨을 때. 그때 좀 되게 뿌듯했어요. 제 취미에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언 잘 새겨듣고 앞으로도 열심히 수집할게요. 화이팅!